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배가 고픈 게 아닌데도 갑자기 꼬르륵 소리가 나서 민망한 상황을 겪어봤을 거야. 꼬르륵 소리는 대체 왜 나는 걸까? 진짜 배고파서 나는 걸까? 우선 장에서는 음식물을 정상적으로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소리가 날 수 있어. 보통 장음은 1분에 5에서 34회 정도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배에 귀를 가져다 대보면 꼬르륵 소리나 졸졸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리지. 근데 이게 밖으로 들릴 만큼 소리가 커지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거든. 첫 번째는 다들 알다시피 공복 상태여서야. 장운동은 계속 시행되고 있지만 위, 소장, 대장에 빈 공간이 많아지면서 소리가 울리는 거지. 두 번째는 엎드려서 자거나 탄산을 많이 섭취하는 등 공기가 위장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면 꼬르륵 소리가 크게 들릴 수도 있어. 세 번째는 질환 때문인데,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사람이라면 장의 운동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고 장내에 가스가 차게 되면서 밖으로 큰 소리가 나오게 되지. 이런 소리가 최대한 안 나게 하려면 장이나 위가 압박되지 않도록 편한 자세로 있고, 또 공복을 오래 유지하는 것보단 간단한 주전부리를 섭취하는 것도 좋아. 하지만 음료나 물을 섭취하는 건 꼬르륵 소리가 오히려 크게 날 수도 있지. 배에서 소리가 나는 건 이런 다양한 과학적 원인이 있는데, 내가 맨날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 건 사실 부정했지만 배고픈 게